일단 물권 변동은 어떻게 생 언제 생기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노트에 그 17페이지 위에 그 효력발생식이 있죠.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그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물권 변동 시기가 언제냐 한번 그거 한번 이해해 보고 가자. 자 그러면 이제 곧자 요새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이 틀린 답으로 나올 때도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종이야 종이라 등기부에 뭐했어요? 기재를 했어요. 등기부에 기재하고 플러스 뭐예요? 날인이라고 하는 걸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기부에 등기관이 이렇게 직접 썼어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라고 이전 등기라고 이렇게 직접 썼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책임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당권 등기할 때 쉽게 저당권 등기할 때 7천이라고 써야 되는데 뒤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그건 7천이 아니라 7억이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 소재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그래 지금 막내 같은 저 어린 친구들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까만 도장이 있는데 이런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쓰고 여기는 뭐예요? 뭐만 지금 은행 같은 데도 아직 남아있죠 이거. 이제 템플릿 찍어요 요새? 그렇구나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도장을 찍은 거야 여기다. 그럼 여기 이름이 있으니까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다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재 플러스 날인하면 등기가 뭐가 됐다고?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지나니까 집값이 뭐라고? 1억 5천이 뛰었어요. 그러면 집 팔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1억 5천 뛰었으면 그 집은 뭐예요? 평안 다 깨집니다. 왜? 가만히 있겠어. 밤에 그냥 네가 팔으라 그래서 팔았다느니 별별 소리 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하염없이 하도 억울해서 등본을 떠보니까 뭐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지금. 도장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전을 다 찾아봐도 민법에는 뭐라고 써있는데. 자, 물권 변동을 뭐하라고?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등기만 써놨지. 이 등기가 어디까지 해야지 되는지, 기재까지 해야 되는지, 도장까지 찍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더라는 게 법에. 등기법도 없더라는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사인 간에 다툼이 생겨갖고 갑이 소송을 합니다. 무슨 등기를? 이 등기가 도장이 안 찍혔다. 말세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왜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는데 어디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이고 법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 법이. 그 법이 해결을 못 해주면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판결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판결이 그거예요 지금. 판결은 왜 나왔냐면 누가 대한민국 법이 사람과 사람, 사인과 사인간, 국민들 간에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라고?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는 항상 뭐예요? 그 결론이야.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그 판례를 공부할 때면 그 핵심 단어 한 두 개 정도 딱 하고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없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옛날 판례는 뭐냐면 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기를 자 사랑하는 원고 가봐 등기관이 스스로 도장을 안 찍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집문서를 교부해줬다. 자, 그래서 도장이 없지만 소유권을 치장으로 보겠다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언제 생기냐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만 됐다면 그 소유권은 넘어간 걸로 보겠다. 이게 옛날 판례.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지금은 이 등기부가 뭐로 바뀌었어요? 다 전산 등기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컴퓨터에 저장이 됐고 자, 등기관들은 어디에 앉아서 이거 컴퓨터 한 편 앉아서 어디에다가 이 모니터에다 뭐예요? 자, 키보드로 있지만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여긴 딱 조착하니까 어떤 나이가 30대가 넘은 것 같은데도 한 40대는 것 같은데 가방에다 이 키보드를 넣어갖고 다녀. 옛날에 무슨 서부의 총잡이들이 총 갖고 다니듯이 이거를 넣어갖고 다녀갖고 난 대단하다. 저거 게임 그 기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난 바둑기사가 바둑판 넣고 다닌다는 건 내가 못 들어봤는데, 여튼 간에. 이 게임, 자판은 자기네들이 편히 쓰는 걸 저기 하니까, 자판을 그렇게 끼고 다니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종시 어딘가에 지금, 혹시라도 그 지하에, 불법 도박 그 게임 사이트가 있어갖고 저기 하는지. 좀 헷갈렸습니다.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뭐 하는 거 이제? 기록하는 거야, 기록. 이렇게 등기부 기록한다니. 그러면, 플러스. 자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 도장 찍을 수 없지. 그럼 여기다 모니터에다 어떻게 도장을 찍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ID 모양으로 뭐 KDI 뭐 이런 식으로 1234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그 지방법원장한테 부여받은 식별부가 있어, 식별부. 자, 그럼 이 식별부를 뭐예요? 기록을 합니다.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자,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정해놨냐면, 왜? 존산 등기부가 되니까 옛날 판례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 판례 없애버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근데 사람이 그 타고난 뭐예요? 타고난 그 천성이라든가 저기 때문에 그 식별부를 기록하는 건 있죠? 기록하는 건 어떤 사람은 기록해놓고 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 화장실 갔다 와서 기록하는 사람. 커피 먹어가면서 하는 사람, 먹기 전에 하는 사람, 일정하지 않죠? 어?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좋겠다고 생각하다 보냐면 등기를 접수받은 있죠? 접수받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접수받는 거니까 정당하잖아요, 그건. 어? 그럼 먼저 접수받는 게 나중에 접수받는 것보다 뭐예요? 먼저 한 게 뭐예요? 순위가 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아, 식별번호가 기록이 되면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 그거를 뭐예요? 물권 변동을 한 날짜로 보자. 그런 얘기 지금. 응? 이해된 거 같죠? 그럼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물권 변동은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OX. 틀리겠지.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에 접수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뭐 한 날짜야, 이거? 물권 변동이 생긴 날짜다, 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대장에도 보면 대장의 토지 대장의 소유권자가 변동 원인과 변동 날짜가 있죠? 그 변동 원인은 매매고 변동 날짜가 언제냐면 뭐 받은 날짜이니까 접수받은 날짜가 뭐 한 날짜라는 게요. 대장상 권리가 변동한 날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권 변동 언제 생기냐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록하고 저당권 설정 기록하고 뭘 표시하면 식별별을 표시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 접수받은 날짜가 물건면 생긴 날짜다. 이렇게. 자, 이해만 한다. 그래서 꼭 뭐라 하면 틀린다고?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건면 생긴다고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노트 17페이지 맨 위에 그 효력발생 시기라고 써놨죠? 그리고 우리가 등기를 배우니까 그거부터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 그거부터 이해하고 가자. 앉죠. 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이제, 자, 1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요? 자, 부동산 등기에, 대장의 이유나, 그건 지금 볼 거 없고. 자, 등기 종류가 나오죠? 저기 있구나, 여기. 여기 11페이지 그 특징 중에 맨 아래 공신력이 불인정 써 있죠? 11페이지 맨 아래 공신력 불인정. 거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배웠죠?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어? 공신력이 없다는 건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안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하면 들어본 것 같아, 이제. 어? 아, 그래. 공신력이 불인정이라는 걸 안 들어본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 지금 했을 텐데. 근데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민법 선생하고 통화를 해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아마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했는데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민법 물권을 배우다 보면 공시의 원칙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그럼 공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뭘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뭘 통해서? 점유전을 통해서.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자, 우리는 동산을 배우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뭐의 준말이냐면 그 부동산을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뭐한 거예요? 공시한 것을 신뢰한 겁니다. 자, 공시는 뭐예요? 공시를 신뢰했으니까 공시는 부동산을 뭘 통해서 등기를 한 곳은 뭐예요?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도 적법한 거였고 적법한 등기 믿고 이전 등기 샀어요. 적법하죠? 적법한 거 믿고 샀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공신의 원칙이니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공시한 게 부적법하게 공시한 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적법하게 공시된 거. 그 부적법하게 공시됐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이 김사기가 등기해놨다는 얘기예요. 김사기가. 근데 김사기가 등기하는 무효인 등기를 믿고 누가 이 병의 소유권을 샀다. 그 얘기 지금. 그럼 이런 식으로 부적법하게 부동산을 뭐 해놓은 거, 이 공시한 것을 뭐하고 이거, 신뢰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이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바로 뭐라고? 공신의 원칙에 이하다는 거죠.
그래도 안 배운 것 같아요? 어? 어, 안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면 이 원 소유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그렇잖아. 어? 그럼 이제 국가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원 소유권자를 보호할 것인가? 국가가 만드는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독일 같은 나라는 뭐예요? 보험제도가 발달돼갖고 그 보험제도에 의해서 이 사람을 피해 보상을 다 해줘요. 예 취득을 인정해놓고. 왜? 국가가 미안하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미안하다는 말 잘 해야 안 해요? 안 해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저 심각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얘 원소유권자를 항상 얘를 보호해. 얘 취득을 인정해야 안 해 이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거야. 왜? 얘 취득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권리면 어디가 있냐면 이 엄동설 안에. 어, 오늘 춥더라고. 아침에 오는데. 어? 엄동설 안에. 어제부터 추워졌죠 지금. 자, 그래서 얘는 이런 데 지금 있어요. 이런 데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를 이제 가. 면회를 가. 그 이제 면회 가서 뭐라 이게? 야, 내가 10년 적금 더 갖고 그렇게 어렵게 물려받은 재산 같이 합쳐갖고 집을 하나 샀는데, 어? 샀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니까. 어? 왜 한 푼도 못 건지고 이게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네가 손해배상해 달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김사기가 감옥에 있는데 얘가 가서 손해배상해 달라 그러면 제가 뭐예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형을 마치고 나가면 돈을 갖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 절대 그렇게 안. 얘는 또 이 추운 날에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 쬐라 이러지. 절대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뭐 부동산이 상속등기 받았는데 싸게 나오죠? 그거 건들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상속등기가 잘못된 거야. 누가 그 이복 동생이 누나들 도장 위조하고 잘못 받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항상 그런 거 잘 보고 사야 되죠. 그러니까 누굴 끼고 사는 거니까 공인중개사 끼고 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그래도 그 나름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공인중개사도 보게 되면 뭐에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증보험 들어놓고 막 그러죠. 그런 게 있어도 우리나라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절대 무권리자 뭐 예컨대 미성년자하고 법률 행위하고 무권리자 그 무권리자를 믿고 사면 권리취득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공신력을 인정 안 해요. 이 공신력은 절대 불인정입니다. 그 시험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뭐라 나왔냐면 자 대법원 판례는 이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남아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종지를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대법원 판례가 뭐 남아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생각 이게 O에 X예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다 읽으면 거기에 속아. 내가 아는 단어를 딱 보고 공신력 나오죠? 그냥 없다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읽다 보면 판례가 제한적으로 교수님이 그때 없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한적이랬는데 바뀌었을 거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시험장에 가서. 그러니까 절대 시험 보러 가면 뭐만 보라고 내가 아는 뭐예요? 아는 용어만 딱 보고 공신력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없다야. 예 없다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표정 보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딱 이렇게 표정 짓는데 내가 속을 수가 없지. 맨날 그게 훈련을 하는 거야. 잠깐 우리 훈련해서 속을 아니 실수 안 해야지 붙는 거야.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당연히 저 어려운 건 그냥 너무 어려운 건 틀리더라도 아는 걸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해요. 자 넘어갑니다. 공신력은 인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기 써놓으세요. 절대 불인정. 예외 없다. 예외 없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외 없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2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와요. 자,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종류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종류를 보면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능상 대상상 분류예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기능상 분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능상 분류는
표제부는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는 이렇게 등기부 표제부는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고 갑구나 을구는 권리관계니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이 사실의 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귀약상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경도당 노인정 있죠? 이 노인정들은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표제부만 둡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 일부 건물은 뭐만 두는 거 갑고 일구가 없이 이렇게 표제부만 두는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자 이해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는 우리가 여기 기입등기가 있고 변경등기 자 그다음에 변경등기 그다음에 뭐라고 말소등기 회복 멸실등기 있죠? 그거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소등기는 자 권리의 전부를 멸실등기는 부동산 전부고 변경은 뭐라고 일부 바꾼다 그랬죠? 근데 그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 목적이 뒤에 보존이전 설정만 오는데 뒤에 그 자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14페이지 형식에 한 분류 그 별표합니다. 그 형식에 한 분류가 중요하니까 그걸 꼭 별표를 치시고 그걸 보자. 자 14페이지입니다. 14쪽 형식에 한 분류 14쪽 그 형식에 한 분류 그거 주등기 부기등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에 한 분류 자 이게 중요하다 아니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보자 아니게 그래서 뭐하고 뭐를 나눈다 주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 하는 게 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서 종류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잘 보자.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있냐면 주등기란 독립해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는 뭐예요? 주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주등기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등기부 보면 이렇게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그랬었죠? 3번 이전 등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독립한 번호를 붙이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등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암기 방법을 뒤에 암기 코드 방법에 몇 쪽에 뒤쪽 보시면 자 이렇게 그 앞에 뭐예요? 앞에 34페이지 있죠? 34페이지 그 34페이지 앞에다가 그 등기 형식이라고 해놓고 나서 해놨어요. 박스 그려놨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등기하고 자 부기등기 두 가지 쪽 박스 14페이지 노트 14페이지 노트 34페이지에 거기 박스에 뭐예요? 박스 쳐놓고 위가 주등기고 밑에가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걸 해놨어요. 그걸 외워야 돼요. 한 문제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 주등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주등기 하는 것 중에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 등기 언제나 주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는 권리가 아니잖아. 땅 표시죠 부동산 표시죠 권리가 아니니까 그 순위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표제부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우리 지적할 때 항상 얘기했지만 자 충청도 그 다음에 지번이 100 지목이 다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라면 여기다 뭐예요? 논에다가 집을 지면 이것만 지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갖고 뭐만 답만 뭐로 바치는 거예요? 대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어? 표시 변경 일부만 고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어디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 아까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뭐예요 세종시로 이사 왔다 그랬죠 그게 바로 변경등기인데 그거 뭐라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라 그랬죠 하여튼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항상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그 다음 말소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소등기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등기는 항상 뭐라고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돈 갚고 뭐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자 갑이 을한테 돈 빌려갖고 1번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럼 갑이 얘한테 돈 갚으면 이 아래 뭐라고 번호가 몇 번으로 있고 동기된 번호 2번 있죠? 2번 쓰고 1번 무슨 등기 1번 저당권을 뭐 한다는 얘기니까 말소등기 한다 다 지운다 이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는 게 그리고 여기 지금 방금 자 몇 페이지에 박스에 34페이지 그 암기 방법 거기에 주등기 중에서 거기 특히 까만 거로 써놓은 거 있죠? 딱 두 개 써놨죠? 하나는 뭐하고 하나는 말소등기 하나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써놨죠?
경정은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인데 일반적으로 경정보다는 표시 변경 쪽에 잘 나오니까 변경이 그렇게 외워달라는 게 재작년의 답이에요. 재작년에 시험 문제 재작년의 답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제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여러분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페이지 보면 자 쌍갈 1번에 부기등기의 글에 써놨어요. 그래서 부기등기란 어떤 등기로 하여금 주등기의 순위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다. 그래서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를 기초로 할 것인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써있죠? 어 그래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한다. 써요. 법률의 규정.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언제나 뭐라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하는 게 있는데 그 부기등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자 어디에서 아까 자 우리가 뭐 세종시에서 아 저 서울에서 서울에 살다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자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자 이 세종시에 이사 온다 했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110에 살다가 자 1-1번 1번 갑이라고 하는 이 등기 명인에 명인에 무슨 등기 한다는 게요? 표시 변경 등기 한다는 게요? 그 소유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자 뭐예요? 호적이 잘못돼갖고 주민등록번호를 고친다든가 자 이렇게 이사 와서 뭐예요? 주소지를 고친다든가 일부만 고치는 거죠? 그 여기 이제 예컨대 뭐예요? 세종시 증천동 뭐예요? 111 하게 되면 뭐만 지면 돼 이거? 이거만 지면 되죠? 자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등기의 새끼로서 주등기의 가지번호를 붙여갖고 뭐예요? 주등기의 일부 내용이라는 걸 표시한다는 게.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 2순위권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의 저당권을 이어받고 싶다는 점. 그 이어받고 있으면 이거 1순위를 받아야 되겠죠. 얘보다 선순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부기등기가 없으면 주등기 해야 되니까 여기다 3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번 뭐예요? 저당권 이전받으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정은 뭘 받았으니까 3번으로 받았으니까 얘보다 후순위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맞는 거야. 이때는 뭐라고? 1-1번으로 받으라는 게요. 그러면 이 1-1번은 뭐의 새끼니까? 1번의 새끼니까 뭐에 따라가는 거야, 이거? 1번에 따라가겠지. 왜? 이 권리를 얘가 이전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정은 누구보다, 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부기등기예요. 그럼 이제 부기등기는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고, 자, 이렇게, 아, 등기명이네. 이렇게.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서울에서 세종시 이사 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명의네. 표시 뭐가 있고 표시 변경 등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게 다 부기등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권리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권리지권이 뭔가를 한번 이해해보자. 조금 어렵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그냥 하자는 게 권리지권이 뭔가 권리지권이 뭔가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부동산이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으면 돈이 필요하면 을한테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예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은 없고 금반지가 있어요. 금반지가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금반지를 뭐예요? 자, 을한테 뭐예요? 입질하고 보통 우리가 금반지 맡기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맡기는 그렇지 뭐. 그래요. 그게 전당포 있죠? 전당포. 근데 여러분 전당포가 다 없어진 줄 아는데 전당포 여기는 세종시는 없겠다. 새로 줬으니까. 전당포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 가면 전당포 아직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당포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영화가 전당포 하면 영화가 뭐 떠오르는 영화가 없어요. 최근 영화 중에. 생각도 안 하고 아저씨는 한 거 보니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 아저씨 그 원빈 하면 그게 전당포 그게 그 원빈이가 전당포 주인이었잖아. 그 특수부대 나와갖고 거기서 전당포 하면서 저기서 그 신분을 속이고 살고 있었잖아 지금. 여러분 영화 다 보면 여러분 E.T. 봤어요? E.T? 애들하고 E.T 영화 봤어요? 보긴 봤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그 E.T라는 그 외계인 있죠? 여러분 외계인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 E.T가 직업이 뭐예요?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만 본다니까 그냥 외형적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만 보지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예컨대 그 밀레 있죠? 밀레 이삭죽기 그 이삭죽는 여인 있잖아요 그거. 그 앞에 여인이 세 여인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좀 약간 서 있는데
이삭 죽고 있는데 이사는 모자가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이사는 이 와이셔츠가 하얀색이야. 그 프랑스 국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혁명적으로. 그 뒤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여기 마차에 막 그냥 바퀴가 그 흙에 들어가도록 막 물건을 가져 싣고 여기 뭐 누가 여기 그 감시하는 사람이 말 타고 서 있어. 이건 잘 안 보여. 그 얘네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몸만 죽고 있으니까 찌꺼기 죽고 있고 부자놈들은 다 이거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밀려난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적인 그 사회를 고발하는 거야 이런 사회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 안 해. 아 조용한 시골 풍경. 그래 항상 어디에서 그 옛날에 시골 이발소에서 결국 이런 거나 생각하지 이거 뒷면을 생각 안 한다니까.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서 수속을 포기해야 되냐면 그냥 붓기나 해. 그 그냥 딱 보고 얇게 보고 그냥 찍기만 한다 그런 개념에 지금 어 이해하셨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튼간에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동산이 있으면 전당포 가서 입진해놓고 뭐예요 돈을 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이 뭐예요? 아, 특허권을 얻었어, 발명을 해서. 근데 발명해서 특허를 얻었는데 돈이 없잖아. 자기가 만드는 물건을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대기업에서 누가 임원이 와서 너 돈 없지? 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돈 없지? 하면서 돈 딱, 거액 딱 주면서 팔어라 그래갖고 팔 수밖에 없게. 그런밖에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그런 사람을 뭐예요? 그런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런, 발명 특허라는 권리를 뭐하라는 게니까 이 지금 뭐처럼 이 지금 뭐예요 금반지 전당포 마켓처럼 그 질권처럼 맡기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왜 권리니까 그냥 뭐예요 가는 무체재산권 권리니까 이 물건은 아니라는 게요 어 왜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특허라고 하는 걸 저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처럼 저당권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동산처럼 뭐예요 그렇게 권리지권 인정해줬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등기법에 그런 권리지권을 인정하는 게 딱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럼 채권액이 이렇게 뭐예요? 채권액이 7천입니다.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이야. 자, 그다음에 변제기가 이 변제기가 2000 몇 건이요? 2019년 2월 뭐예요? 14일입니다. 14일. 그 다음에, 자, 누가, 저당권자가 우리다 앉죠. 그럼 얘는, 일단 얘는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죠? 저당권 물권이니까. 얘는 뭐예요? 물권자예요. 물권. 그러면, 의리한 사람이 갑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지금 변제위가 도래하고 있다. 왜? 다음 주가 2014년, 2019년 2월 14일이면 다음 주가 14일이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돈 갚으라. 이렇게 전화할 수 있겠죠? 전화해서 변제위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돈 갚으라. 그럼 자, 여러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전화해서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겠죠? 그럼 그런 권리를 뭐라고 무슨 권리? 그 권리를 무슨 권리? 그게 뭐라 그래 권리를? 그런 권리를 뭐라 그래? 이 사람이 갑이 을이 갑한테 돈 갚으러 요구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라 그래? 최고. 그 최고가 조금 어려. 조금 어려니까 우리가 그 2년 정도 배웠으면 그렇게 최고 그까지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우리가 배운 거 물권 아니면 채권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아, 왜 채권이지? 아니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니까 채권이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아직도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3년 만기로 자 2억 원짜리 뭐요? 아주 빡빡하게 자 적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왜? 6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만기가 되면 내가 2억을 타야 되니까 도장하고 통장을 가고 은행에 가서 내가 요구를 합니다. 뭐 태워달라고? 적금을 태워달라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뭐예요?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런 권리가 뭐예요? 그게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아 왜? 금방 배웠잖아. 특정인이. 자,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라는 게요. 은행 그 회사 법인. 그러니까 특정인이 법인이나 특정인한테 뭐예요? 특정 행위 요구하죠? 그게 채권이다. 아니죠.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냥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뭐라고? 뭘 요구했다 그러면 그냥 채권이야. 그냥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도 아니고 뭐라고? 그냥 채권이야, 그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 저당권자라는 물권자지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뭘 갖고 있다는 게 이거. 채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라고 한다는 게 채권의 종된 권리. 전세권도 종된 권리야. 왜?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의 종된 권리다 아니게요.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게 전세금이 중요하지. 전세권이 중요해요? 돈 전세금 돌려봐. 보증금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채권을 병한테,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거 아니야. 나이 저당권자한테 뭐 빌려줬다고, 돈 빌려줬다고. 그럼 이 등기 아래에다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라고 등기할 수 있다, 이게요. 자, 따라해 봅니다. 저당권부 질권. 다시, 저당권부 질권. 만약에 못 외우면 그냥 맨 뒤에 질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앞에 권리자가 나오면 무조건 부기 등기한다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됐죠? 무조건 우리 등기법의 질권은 무조건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 등기한다라고. 자, 저당권부 권리 질권은 부기 등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가 있다. 환매 뭐라고? 환매 특약 등기한다. 특약 등기.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권리소멸의 약정, 재매매의 약정, 자, 이렇게 특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무조건 부기등기한다. 일단 먼저 외워두시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매매 도로 사겠다는 점. 그럼 환매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5억에 팔았으면 5억에 다시 사는 게 환매매예요. 근데 환매매하고 비슷한 것 중에 뭐냐면 재매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매매 약정, 재매매 있죠? 재매매하는 것은 내용은 같지만 다시 팔라 그런 얘기죠? 재매 다시 파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꼭 뭐예요? 팔았던 금액에 팔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환매매는, 환매특약은, 자, 팔았던 금액에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내미가 뭐예요? 아들내미가 촌재라서, 자,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하려고 을한테 뭐예요? 집을 팔기로 했다는 거죠. 왜? 아, 근데 그 송유근에 군대 간다고, 착하네요. 군대 간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아주, 하여튼, 대학원 뭐, 박사학위 무슨 논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본에서 뭐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천문 물리학자가, 얘를 뭐예요? 얘하고 같이 논문을 같이 쓰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얘 천재성이 있나 봐. 하여튼 간에. 근데 얘는 지금 그래서, 6살 때 서울랜드 있죠? 과천에 서울랜드 갖고, 바이킹을 이렇게 타면서, 6살 때그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답니다. 6살 때 그냥 이렇게 바이킹 타면서 하여튼 대단합니다. 남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거기 가서 타고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6살 때 그것도 아니 어떤 이 갑의 아들이 4살 먹은 애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인데 아빠 하면서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냐고 물어보더래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왜 1층 때문에 B1으로 내려가지 0은 없잖아. 근데 얘가 수적으로는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 이 숫자 단위로서는 천재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키우면 바보 되겠다 싶어갖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친구한테 얼마라고? 5억으로 팔았다니까, 5억으로. 그래서 내가 아들내미가 갑자기 또 뭐예요? 너무 어렸을 때 갖고 적응하지 못하고, 말이 하나 뽕이나 먹고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사실, 아니,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팔아달라라고, 이제 5억에 다시 팔아달라고,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 환매 특약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환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갑은 뭐 이렇게 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계약 맺었으니까 얘한테 나한테 뭐 해달라고. 다시 팔아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죠? 문제는 그거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이렇게 제3자한테 부동산을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그죠? 그러면 환매 계약서 채권을 가지고는 새로운 물권자한테 나한테 팔아달라고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하는 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력이라는 게 아까 그랬죠? 대항력은 뭐예요?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가 갖는 권리를 있죠?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2-1번 해갖고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해놓죠? 그럼 누가 을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매년 이내 돌아와서 5년 이내 돌아와서 얘한테 뭐할수 있어요? 이거 계약 안 맺은 사람 있죠? 계약 맺지는 제3자한테 내가 갖는 권리 도로 팔아달라는 권리 있죠? 그걸 주장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한다는 게 채권은 대항력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부기 등기.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권리소멸의 약정, 공임을 불변한 특약,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소유권이 아닌 거,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자,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등기 한다. 치자, 이전등기. 그 우리가 등기목적이 이전등기는, 이전등기는 등기목적이 이렇게 이전등기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이었는게. 근데 아까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이었는게 할 때 부기등기 했죠? 부기등기 했죠, 그거?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건 다 뭐로 해요? 부기등기 해요. 임차권을 이전하든, 환매권을 이전하든, 뭐든 다 뭐라고. 그러니까 여튼 그래서 아까 이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어요. 환매권 이전하려면 이 등기 아래, 여기다 뭐예요? 이게 2-1이죠? 그럼 부기등기가 부기등기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거나,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 부기등기에 가지번호 이렇게 붙여요. 2-1-1.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기의 부기라고 얘기해요. 여하튼 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이제, 이게 이해됐으니까 외워야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옛날에 축구선수 중에,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 영표가 있었어요. 뭐, 문어보다도 잘 맞힌다는 영표가 있어. 개를 등표라고 생각하고, 등표가, 영표가 아니라 뭐라고? 등표가, 질환이 생겼습니다. 질환이 아팠다는 얘기죠?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라고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러잖아요. 그 부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합격해선 누가 죽여야 했든 다시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렇게 됩니다. 괜히 뭐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이게 외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이게 외우는 지금 당장 못 외워도 아 이렇게 외워야 되는구나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어디다 그거 해놨어요. 그 뒤에 암기 방구 위에 몇 페이지에 아니 거기 쪽 박스 안에 있죠. 그 안에 등표가 질환으로 그 써놨죠. 그래 그 뭔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말 써놓은 건지 어떻게 외우는 건지도 제대로 알았니까 그거 외우고. 그거 보고 이제 외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요. 자,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거기 뒤에, 효력에 대한 분류는 안 써놨으니까, 효력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